3주년은 저기 먹고 열몇 살 때부터 신유아가 있네. 속이 좀 빠르다. 예. 남들보다. 근데 눈치가 없네요. 어? 눈치가 없어도 밖에. 눈치가 없는 거래. 남자니까 눈치가 없어. 예. 어. 머리가 생각이 없다 아이가. 예. 아이가?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지? 예. 그냥 그때만 보고 화가 나고. 예. 어. 신경질 나고. 예. 아이 씨발도 하고. 예. 예. 응? 할 되는 게 없단다. 특히 2년 전부터 더 안 된다. 사기도 당하고. 그러니까 예. 삼촌 너희 집에는 전시화 가정에는 예. 옛날 여적부터 이 할매가 있잖아. 예. 이거 오신 할매가 있다. 예. 있는데다가 삼촌 너희 예. 아버지가 예. 또 이런 주라이가 예. 이 모시고 안 갔나? 맞아. 모시고 갔지? 예. 모시고 갔는데 삼촌 네가 왔네. 형님이 온 게 아니고. 형이요. 형이 전 형이 더 그 이런 거에 더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원래 이거는 조금 머리가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너무 잘나서도 안 돼. 예. 삼촌 니는 머리만 딱 틀면 머리 왜고 할배가 할배만 들려면 되겠다. 할배요? 그럼 머리 왜 할배 안 줬네? 할배요? 친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네. 누구 친할아버지 말고 어때 할아버지가 들으셔야 이걸 길 갈까이가. 할아버지가 딱 대감처럼 또 저쪽 뭐고 지팡이 들고 앉아있구만. 예. 그래. 예. 이 길로 가야지. 예. 삼촌 니 올해 삼재네. 예 삼재. 그니 고집시다. 저 겁나 쓰죠. 좀 많이 쓰요. 많이 써야 돼. 니 너 말 안 듣네. 예. 그런데 그래도 형 말은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형은 왜? 그냥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형이 이제 이제 아버지 되시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예. 그래도 형님 다 어쩌다가 저 뭐고 이상한 말 하면 듣지 않으면서 뭘 그랬어? 아버지가 다 이상한 말 안 하나? 이상한 말 하지? 예. 형님은 칠성만 내렸다는 것 뿐이지만 예. 서인은 안 내려와 있다. 예. 근데 서인이 내려온 거를 삼촌 네가 내리셨네. 예. 우리 집 할배가 내리셨네. 어때 할배가? 예. 근데 그 할배 길을 니는 삼촌이는 이 길을 어찌 갈라 하는데? 저 어떻게 가요? 그걸 어찌 갈라 하는데 돈도 없이? 돈 없어. 이 길은 돈 있어 가야 돼. 예. 그럼 바람이 또 친다. 예. 그리고 지금 직장을 간다 해도 예. 그래 적응이 잘 안 될걸? 적응이 안 돼. 안 될걸? 예. 오래 못 있을걸? 예. 어? 그리고 니는 아버지 가다가 삼촌 니는 엄마가 하면 싫나? 밉나? 예. 예. 엄마가 억지로 미워 보이네. 그냥 가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란다. 예. 그죠? 예. 형님 말은 그래도 좁게 기다면 됐지만, 예. 한 번씩 내 자신을 왜 탓하고 원망하노? 많이 그러죠. 예. 그리고 한 번씩 우울증도 오고. 예, 어떻게 알았어요? 와, 보이니까 하는 거 아이가? 예, 우울증. 예. 내가 안 보이면 말 이제라라 끼고, 어쨌든 방구석 콱 문 닫아놓고 있고 싶고. 항상 방구석에 있어. 나가기도 싫고. 예. 어디 공포 속에 사나? 불 꺼놓고 있을래? 방에서 운동밖에 안. 그러니까. 예. 법 모르고 인육 깝깝해 죽겠구만. 예. 여기가 안 깝깝하나? 깝깝해 터질 것 같다. 예, 깝깝해요. 깝깝하지? 근데 화가 자꾸 나고. 화도 나고. 화도 나고. 화가 나가 자중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맞지? 예. 자중도 안 되는 데가 손도 이렇게 한 번씩 싹 올라가고 싶고, 막, 주먹도 치갖고, 막. 예, 그래서 운동을 해요. 이게 하고 싶어, 이거. 치기고 싶다. 예. 한 번씩. 예. 주먹을 딱 치고. 예. 그런데, 이걸 어찌 풀어야 되겠노? 모르겠어요. 야, 삼촌, 니는 이거 우리처럼 이런 제자들이다. 예. 제자줄이다. 예. 제자가 뭐냐? 우리처럼 삼촌 니는 너희 집에 같은 경우에는 줄이 지금 칠성의 줄에서 할배가 줄이 내려와 있다. 예. 할배 줄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 칠성의 줄이요, 산신의 줄이요, 천상의 줄로 줄을 타고 내리셨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니는 신의 제자가 돼야 된다. 예. 근데 신의 제자가 되려면은 누가 니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없어. 없죠. 그리고 니는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기는 뭘 어떻게 알아? 맞아요. 진짜. 니는 인내도 꽁기도 없는데 무슨 이 길로 갈 끼고, 그리고 인간사 살아가는 것도 원망 많고, 예. 인간사 살아가는 것도 불증옥, 어? 솔직히 뭐 좋게 보는 건 하나도 없고, 부정적으로 보잖아. 예, 맞아. 어? 맞아. 그런데, 무엇이 되겠냐? 네 마음도 네가 못 닦는 걸? 그런 걸 많이 고치려고. 고치려고도 안 되지? 예. 그리고 이건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안 돼. 예. 이 길에도. 예. 삼촌, 니는 올해 못 받아도 내년에는, 내년 훈련은 받아야 되겠다. 뭘요? 이거를. 이걸요? 응. 그래야 병이 안 오겠다. 병이 또 와요? 응. 어디 아프면? 그래 안 하면 이제 오장육부로 가자. 근데 원래 신장이 좀 약한. 그런 게 오장육부로 간다고. 예. 어. 예. 그래 되면 오장육부로 가면 숨이 차고. 예. 숨을 한 번씩 가다 조이가 이래올기다. 예. 그리고 강박강염도 오고. 예. 그게 신의 벌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술, 담배를 이면 삼촌 니까지 그 술, 담배 못 딱 하면 죽지. 예. 왜? 술 먹으면 숨이 차서 안 돼. 예. 그리고 얼굴도 온 세상 술 다 먹어서 벌거해갖고. 예. 그리고 담배를 피면 여기가 아플걸? 그러니까 여기가 깝깝해. 예. 그런데 어쩌다 이제 고를 때는 할매가 들어와 있고,
그럴 때는 예. 지금 내가 보실 때 할배가 딱 눈에 다 신뢰가 들어와 있다. 예. 내년에 또 사고 있다. 내년에? 언제쯤? 내년에 3월이 없으면 8월에 있을기다. 3월이 없으면 8월이? 그래. 그럼 죽지는 않아. 그래. 다리만 슬쩍 받치고 말아버려. 예. 왜 그냐? 그게 신명에서 막아주는 거야. 예. 잘못하면 이제 내년에 다리 쪽으로 온다. 예. 조심해라. 예. 조심하고 신명길로 마음을 잘 묶고 막으라. 그러면 제가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나요? 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 그만큼 내가 인내도 필요하고 예, 예.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속세로 들어가려면 예. 기도도 그만큼 나를 나하고 이기고 싸워야 돼. 예. 그 삼촌이는 그게 부족하단 말이야. 예. 그러면 가다가 중단하고 말아볼래. 아 이제 그리고 인간의 분노 좀 내라라. 분노? 어. 예. 왜 인간 분노가 그래서 아이가 있노? 사람에 대한 그래. 알고.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 아이가. 예. 인간이 사람 아이가. 예. 그 사람의 분노 좀 내라라고. 예. 뭘 하나 꽂히면은 그 갚을 때까지 오라고 있다. 예. 삭히지 말라고. 못했대. 저 못했다고. 그래. 저가요. 그래. 예. 그런 거 다 내라. 예. 부처의 길로 가고 내가 신명의 길로 가려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절대 부처 못 간다. 왜 눈물이 한 번씩 나지? 저요. 예. 많이. 왜 나? 눈물이 그냥. 한없이 나네, 한 번씩. 맺혀요. 아빠 생각나.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울고. 예. 어? 할머니가 울고. 예. 아버지가 울고. 예. 또 선녀가 울고 이래. 예. 운다, 많이 운다. 그냥 아빠 생각하면 많이 울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예. 올해도 크게 내가 볼 때 잘 된 거 하나도 없다. 잘 된 거. 여기저기 막 바람 따라만 다니는 것 뿐이 없다. 너무 힘들어. 어. 없다. 내년도 네. 내년도 그럴 것이다. 네. 그러게네. 어지간히 하거든. 신 갈래를 치라. 저 제가 돈 빌려준 게 하나 있거든요. 못 받나? 못 받는다고. 줘야 받지. 줘야 받는다고. 그럼 제가 좀 그 집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집도 알고 그 집도 아는데 제가 난장판 피우면 난장판 피운 다음에 경찰서 갈래? 아, 저 관제소 있었죠. 그래. 예. 관제 갈래? 아니요. 하지마. 예. 내 돈이 아니야. 제 돈이 아니라고요? 그걸 심히 그거는 내 돈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빌려준 거는 내 손에서 나가면 내 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알겠나? 예. 그러니까 신명에서 나를 받아주든지 조상에서 받아주든지 그렇게 돼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만지면 어떻게 신명을 받아? 신명을 받아가죠. 빌고 가라. 돈이라는 거는 신명 받는다고 돈 많이 받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닦고 가야 돼. 10년이라고 15년 세월을.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내가 신명한테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 성질 좀 죽이 갖고 해야 돼. 첫째는 뭐, 분노 인간의 예. 아주 이게 마음의 괘씸죄. 예. 저 화를 안 내는데. 안 내지. 가슴에 무치가 있으니까. 예. 여기 딱 있잖아. 화내면 예. 니는 손해니까 안 하지. 예. 어제도 그래. 어르신이 너무 미안해하길래 그냥 화 안 냈거든요. 그래. 응. 근데 화는 안 내도 여기서는 분노가 나는 거라. 그게 본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다. 운동할 때 그게 표출이 다 되니까. 그렇지. 예. 이제 내 혼자 뛰고 하면서 예. 그렇게 사쿨라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잘 안 삭아질 거야. 인간의 예. 분노 그리고 인내에 내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예. 끈기도 있어야 되고 참을치도 있어야 돼. 예. 이 길은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알겠나? 예. 거짓말이다. 그리고 사고 조심하고 관제 조심하고 그리고 마음은 지금 많이 노력은 하는데 내라 놀라고 노력은 하지만 예. 아직까지 더 노력을 해야 돼. 알겠나? 예.